그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의 정시 이야기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증권 시장이 20%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조정이 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한국에서 많은 글을 쓰는 김영익 교수의 주장인 김영익 교수에 대해서는 뭐 찬반이 비관론자니까. 그런데 항상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정보가 먹혀드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 소수 의견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20일 날 기사화 됐으니까 최신 정보입니다. 미국의 증시 AI 버블로 과대평가 2000년대 초에 IT 버블과 유사한 수준이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감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말씀대로 하면은 올해 이름 상반기에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분이 이제 좀 우울한 전망,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한 분이죠.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약 20%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의 소비 감소 심화로 경착륙이 전망된다. 그런데 한국의 코스피는 적정 수준보다도 16%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 지금은 한국 증시에 투자해야 될 때다. 이렇게 김영익 교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체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거론할 만한 주장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가설의 바탕을 두고 자기 돈을 피와 같은 돈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영익 교수는 아주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견해를 여러분 제시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분이 무슨 주장을 펴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주가가 5,600 정도 수준입니다. 20% 정도 과대평가, 20% 정도면 4,600선 정도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고려할 때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의 적정 수준은 4,615 정도다. 여러분 4,615면 언제인가 하니까 2023년도 12월 달 여러분들 주가입니다. 2023년도 12월, 2023년도 12월 주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23 12월 주가입니까? 예, 2023년 12월 주가.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 주가. 2022년도 12월 주가입니다. 그러면은 2023년도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들은 다 거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주장이죠. 이런 주장은 저는 처음 봤는데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니까 참조는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 무렵의 주가로 주가가 적정 수준이고 이게 이제 4,100 수준에서 지금 6,000까지 올라간 것은 이거는 다 버블로 꺼질 가능성이 높다.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AI 버블로 보는 겁니다. AI 버블로. 1996년부터 2000년 초까지 IT 발달로 미국의 생산성은 1.5에서 2.9% 증가했는데 AI와 관련 생산성 향상 수치도 집계되지 않았다. AI가 버블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인 거죠. 저는 AI를 버블로 안 보거든요. 그런데 김영익 교수는 AI를 버블로 보는 겁니다. AI를 버블이기 때문에 버블이 꺼져야 된다. 꺼지는 정상 수치가 4,600이고 그것은 2022년도 12월, 2023년도 1월 무렵에 주가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개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이 밀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했던 전망 가운데 틀린 전망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썩 항상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굉장히 나무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투자를 해서 안 되는 거죠. 갖고 있는 것도 팔고 나와가지고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고 현금을 쥐고 있다가 여러분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조정됐을 때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비가 안 눈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더 먹힙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도 하드랜딩 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거다. 미국은 소비 의존도가 높은데 실업률이 상승하고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올해 말에는 주식 비장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줄이고 돈을 갖고 있다가 경착륙해서 여러분들 올라가게 되면 그때 타이밍 맞춰 가지고 돈을 투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주식이 여러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정시에 눈을 돌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파격적인 주장인 거죠. 그런데 타이밍을 이렇게 이제 이런 정보를 딱 보면은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본전 정도 회복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지금 김영희 교수 이야기처럼 5,600에서 4,600선으로 조정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 지금 5,600인데 연말까지 6,000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비관론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데 아무튼 뭐 이런 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S&P 500의 주가 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5,600, 오늘 5,600 수준이고 얼마 전에 크게 좀 조정이 됐죠. 5,200까지 떨어졌다가. 그럼 김영희 교수 이야기에 따르면은 2022년 연말이나 2023년 수준이 4,600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다 반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이제 5년치입니다. 5년에 이때 수준으로 다 조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아마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은 GDP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올랐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으시겠나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런 점선이 역사적 평균치고 국내 총생산 규모에 비해 가지고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200% 가까이 육박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10년부터 2024년 역사적으로 좀 길게 보게 되면 1970년대부터 1975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역사적 평균이 이 정도죠.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윌셔 국내 총생산 대비 5,000개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 이렇게 안 하죠. 일단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회사를 선택하고 또 개별 종목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ETF 상장 지수 펀드를 선택해 가지고 장기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희 교수가 주장한 것은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이 참조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싸지 않을 때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저축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이게 기영 씨 이야기처럼 결국은 오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기 분할 매수 전략인 거죠. 좋은 종목을 선택하거나 그게 자신이 없으면은 좋은 상장 지수 펀드를 고른 다음에 아주 비싼 시점 같은 게 비싼 시점도 별로 관계 없습니다.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분할 매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뭐 이런 것은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만 하시고 제 이야기는 마지막에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그냥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야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확보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예, 그거는 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할해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특히 미국의 기술주 같은 경우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하도 파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오늘 좀 드린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여러분들 투자 전문 잡지에 사람들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롤랜스 퓰러 씨는 뜨거운 시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 펌프질을 해 나갈 것이다. 아니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그 다음 경기 침체의 두려움이 빠르게 사라졌다. 스탁이 오른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